아주 그냥 오신 여러분들 모습에서 아주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어저께는 말이죠. 네. 기분 좋았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데 예. 무심코 엘리베이터는 가만히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내리는데 뒤에 있던 꼬마가 네.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데 와, 그 순간에 야, 저 지금 참 교육 잘 됐다 싶어요. 예. 아, 어쩌면 참 당연한 일인데 예전에는 그 동네 어른들 모두를 전부 집안의 어른처럼 인사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네. 요즘은 그런 이웃 간의 정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웃 간의 화목 중요한 거죠. 그럼요. 네. 예. 자, 가정은학과 오늘 먼저 인사드리는 순서는 말 조심해 터져. 네. 자, 절대로 피해 가실 수 없는 순서입니다. 예 혹은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시면 머리 위에 쓰고 계신 모자 위에 풍선이 터지고요. 네. 여섯 분 이상 풍선이 터지지 않으면 저를 또 구출하시는데 실패하시게 되죠. 쓰세요, 보장. 네. 아니, 저쪽부터 하시죠. 아, 저쪽부터 필요 없어요. 반갑습니다. 예. 김동희 씨, 정말 날이 갈수록 젊어지시는데 뭐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부인이 잘해주시나 보죠?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쉽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기억 이게 무슨 얘기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질문에도 아니에요. 와이프가 잘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잘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 예! 아, 근데 와이프가 잘해 준대. 아유, 참. 자, 혜은이 씨. 뭐를 특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먹는 거에서 신경 쓰십니까? 탤런트 김동현 씨 건강 비결, 젊어지는 비결. 한 가지만, 먹는 거.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아니, 자기 부인을 놔두고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 그러면 혜연이 씨,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 물론 혜연이 씨도 70년대 혜연이 씨 인기는 요즘 SES보다 말이죠? 그럼요. 훨씬 더 대단했어요. 예. 솔직히 SES보다 젊었을 때 혜연이 씨가 더 이뻤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주 그런데, 김동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혜연이 씨 본인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금실 좋은 연예인 부부로서 선배로서 네? 선배로서 요번에 결혼하는 채시라 김태호 커플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 카메라 보면서 저기 저쪽 보면서 저 보면서 채시라 씨 김태호 씨한테 채시라 씨 김태호 씨 네. 알죠? 그만 물어보시면 그만 물어보면 왜요? 아니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뿐입니까? 축하합니다. 예 됐어요. 네. 잘 피해 가셨습니다. 노련함. 남궁옥분 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로 가까이 오세요. 예. 남궁옥분 씨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목소리,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 맞죠? 본인 생활 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있게 있죠. 그렇죠. 예. 이름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재밌는 일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보통 공란이 세 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궁 뭐가 세 개예요? 이름을 이렇게 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홍길동 이러면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좀 떨어져요. 아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자신 없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나는 정성호 씨 하면 그 각설이부터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게요. 몇 대 품밥니까? 시작을 했어요. 또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아, 처음에 품바 제일 첫 품바였어요? 대답을 하셨죠. 저품바였냐고요? 아니면 아니다. 짜장면이죠. 짜장면입니까? 예. 예. 네. 짜장면이죠. 짜장면입니까? 예. 예. 네. 아. 나 이렇게 난 정말 아니 무슨 미인계도 아니고 그렇게 웃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대답을 할지. 참 아니 신명나는 각설이 형씨 잠깐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네. 우리 저 박수 서비스로 우리 나부모 나를 낳아서 부귀 영화를 보이다 했더니 이 신세가 뭔 말이냐 많이나 주면 한 대 빠그 적게 주면은 한 주먹에 네가 잘나면 내 아들 와, 대단해요.
다시 한번 정승호 씨 박수 주십시오. 예. 오늘 잘하십시오. 다음 배동성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배동성 씨는 언제 봐도 싱글벙글 너무 웃다 보니 혹시 실없다는 소리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실없다는 소리는 안 듣고요. 안 듣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재밌다란 얘기는 많이 듣죠. 많이 듣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자신이 생각할 때 에로물에 어울리는 배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연기를 만약 하게 된다면은 멜로물에 어울리는 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얼굴로 봐서는 멜로에 멜로물에 에로는 좀 안 어울리고요. 배드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역할이 많이 섹시한 남자라고 전 저 알고 있는데. 아 섹시하죠. 섹시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멜로물보다는 섹시한 영화 쪽에 나가야죠. 에로가 아니고요. 멜로라니까요. 그러니까 멜로물에는 섹시한 남자는 안 어울리죠. 거기서 섹시하면서 눈물 흘려봐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한 번만 그럼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얼굴 상대를 보고 눈물 흘리지 아무나 흘립니다. 여보세요. 저를 보고 하세요. 여기 성민아 씨 보고. 누가 나보고 하라고 그랬나? 민아야. 네가 놔두고 눈물. 날 놔두고 네가 도망갈 수 있다는 이거니? 박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섯 개 이상 터져야 돼요. 예, 알겠어요. 터져야 돼요. 근데 지금 근데 방금 예 했죠?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했어요. 예. 끝까지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봐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잘했어요. 다음. 유시연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터 아니야, MC 아니야. 몸이 두 개라도 요즘 모자란데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신, 유시연 씨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의 가장 매력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눈인 것 같은데. 눈이 눈이죠? 매력 포인트로 보이세요? 네. 눈이. 글쎄요. 많은 아닙니까? 분들이 눈이라고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예를 들면 유시연 씨를 보고 저 친절하게 뭐 또 이렇게 차 한잔 하자고 프로포즈 해올 때 멋지죠. 자신이 생각할 때 뭘 보고 그렇게 프로포즈 한다고 생각할까요? 전체적인 걸 보고 전체적인 그런 게 아닐까. 아직 그렇죠. 한 번도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예?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말도 걸고 그런데 왜 저를 보면 아무도 말을 안 걸지. 유시연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예. 여시죠? 예! 안녕하시죠? 예. 여시죠? 예! 네! 엉뚱하게 정승호 씨가 한 건 하셨어요. 아, 그거. 너무 많지가 않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서동균 씨. 서동균 씨는 아버님이 고 서영준 선생님이세요. 네. 아십니까? 네. 누님이 또 서현선 씨 맞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맞습니까? 한 집에 살죠. 한 집에 살죠? 예. 한 집에 살죠. 한 집에 살죠? 예. 아이고. 참나.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 아니, 같이 사는 게 자랑이야? 머리 크게 들어보래.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 그 러브캅으로 예. 사랑을 받고 있죠. 예. 원래 거기서 말을 안 하는데요. 예. 여기서 말을 해서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여성 TV계 러브캅 버전으로 한마디. 예. 러브캅 버전. 네. 예. 제가 박성호 씨가 또 옆에 있어야 되는데 배동성 씨가 해주시죠. 자, 제가 말을 치켜. 치켜. 이수혁, 너는 안 터지면 나한테 죽는다. 야, 두 분이 이야. 이수영. 네. 요즘 I Believe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I Believe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아, 이게 본인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태워갖고 요즘이요. 요즘 저 젊은 신인 가수들이나 또 저 신세대 가수들은 이 드림팀에 네. 네, 출연하기 위해서는 예. 이 체력 단련이라든가 운동도 하나 해야 되는데 뭐 좋아하는 운동, 잘하는 운동 있어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달리기? 그렇습니다. 몇 미터에 어느 정도나? 100미터를 예. 몇 초? 별로 빨리 뛰진 못하면 그래요?
오래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오래 달리기. 예, 100m 같으면 한 적을 100분 정도로 해가지고. 근데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있고. 오셨대요? 응? 네? 부모님이랑 같이 오셨대요? 근데 왜 되게 정상적이네요? 재미 부지셨어요. 정수 씨가 재미 봤어요. 가족 오락가는 어떻게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하려고 그랬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난 이렇게 모습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몇 개째예요? 허참 씨. 이거 아니면 터지지? 네. 예. 어? 이수영 씨 정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이어서 가족 오락관 가족 노래방. 야, 네. 네, 이번 주에도 우리 주부 출연자들께서 노래 가사를 하나씩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각 팀에서 상대편 주부의 그 노래 가사들을 보시고 제목 맞추시고요. 네. 그리고 노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으세요. 네. 을과 고대 울고 오울 대고 가을이라. 아, 자. 네, 노래 가사인데요. 지금 순서대로 있지가 않고 저희가 섞어놨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모르시겠어요? 노래 제목 모르시겠죠? 울고 가. 정답! 정답! 선창! 선창! 아, 정답! 아닙니다. 아, 남궁옥빈 씨. 아, 알뜰한 당신. 아닙니다. 아, 네. 자, 40점짜리입니다. 두 번째 줄 주부님들 네. 동시에 같이 일어서십시오. 하나, 둘, 셋. 일어서세요. 네. 는 울 안 락 렁 타. 그래, 거기는 그래요. 여기는 잘 렁 락 안 울 렁. 정답! 정답! 네. 어이. 아. 울릉도 트위스트. 트위스트. 울릉도 트위스트. 정답. 정답. 네. 이야.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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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가슴 한 곳. 울렁 소리 타고 가는 정면. 남성이.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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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가슴 한 곳. 연락사를 타고 가는 울렁도라. 대머리도 신이라서 트위스트.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은 거라. 내 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푸르게 피어나는 동백꽃이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우리 먹다 하나 죽어도 실력파. 네. 혼자서 점수 다 가져갔어요. 네. 맞추고 노래도 하시고. 야, 이런 사람은 보기 드물어요. 오늘 뭐 이번 게임은요. 네. 제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네요. 왜요? 왜요? 저희 네 명 중에 가수가 아무도 없어요. 가수가 없어요, 저희. 네. 아~ 가수 남편은 있으시죠. 그리고 이름도 한 자가 더. 앞으로는 이게 같이 이게 출연하게 해주지 마시죠. 왜요? 왜요? 짜증나니까. 아, 이겨도 저. 남자가 왜 안 봐주냐고. 안 봐주냐고. 치면은 그럼. 남자가 그거밖에 모르냐고. 굉장히 이거네. 스트레스 무진장 받습니다. 아, 다음.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주세요. 자, 하나. 50점짜리. 둘, 셋. 셋. 네, 이쪽은. 정답. 네. 희망상. 희망상 정답.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야, 잘하시네. 저희가 IQ는 앞서는데요. 네. 음악성에서 좀 딸리네요. 아, 음악성에서. 네. 아,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쉽게? 아니, 청바지 딱 나오면은. 딱 나오잖아요. 아, 네. 이야. 아, 청바지 나오면 그 노래를 생각할 줄 알았을까? 네. 난 청바지를, 난 다른 노래 생각했어. 어떤 노래요? 청바지 노래 많잖아요. 청바지가 어여쁘나, 가시가. 이것도 있는데, 그건 IQ가 낮은 사람들이고. 아, 네. IQ가 높아서 그런지 되게 방정만. 이어서 가정을 한 건 넷이서 한나. 네 분께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 넷이서 한마음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문제 잘 들으시고요. 정답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 분씩 순서대로 그리고 한 분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상대편으로 순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한 시간도 있습니다. 빨리 속도도 빨라야 돼요. 부자도 네, 누르시고 말씀도 빨리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뒤돌아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옆, 네. 옆만 봐도 안 되는데 그렇죠. 앞만 보고 보면 그냥 출연 정지시킬 거예요. 허세. 자, 문제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가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육친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육친이란 부모 외에 가족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처, 처, 자식, 자, 조자, 형, 형, 동생, 제. 그렇죠. 네. 정답!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야, 아니, 이걸 아까, 쉽게 맞추네. 뭐 저 집에 한번 원수로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겨야 되겠어. 아, 그래요? 아, 그런데 안 되겠어. 이런 남편과 같이 산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네? 자기 복이에요. 이런 남편하고 산다는 것은. 네? 어째서? 순발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따지고 그러면 그거 따지고 나도 아니 따지고 그러니까 시동생 보고 네. 방정 맞다 그러니까 오늘 방정 맞게 다 맞춰보려고. 아, 네. 오늘 분위기 이상합니다. 정말 한 문제 맞춰놓고 너무 시끄러우시니까. 아, 계속해서 맞출 수 있어요. 네, 다음 문제. 잘할 수 있죠? 야, 발표! 가자! 가자! 더 쉬고, 자, 다음 문제. 예, 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표현이 있죠? 뭐야? 뭐 왜 눌러요? 뭡니까? 집에서도 가끔씩 이럽니까? 가끔 경기를 많이 지키죠? 아, 그런가 봐요. 네. 실수했어요. 거기보단 달라요. 네, 연습 한번 하실 거예요. 네. 자, 네. 꽉 먹고 알 먹고처럼 이렇게 일거양득을 표현한 말 네 가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팀.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렇죠. 어머, 일거양득. 하나, 둘, 아, 셋. 아니요. 어머, 일거양득처럼. 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어? 하나, 둘, 셋! 시간이 없습니다. 눈도 보고 뽕도 따고! 네! 또랑 치고 까지자. 그렇죠! 그렇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고! 아닙니다. 다시! 빨리 하세요! 앞으로 보고! 누를 필요 없어! 빨리! 형수님 했던 거! 아니, 가만히 있어 줘! 눈도 따고 뽕도 따고! 눈도 따고! 눈도 따고 뽕도 따고! 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또랑 치고 가지 잡고 그렇고. 네 굿도 보고 떡도 먹고 그렇죠 마당 쓸고 돈 주고 어? 네. 정답! 네. 정답! 아, 오늘 예, 좋아요 네, 좋았어요 그만 예, 주세요 우리나라 고전에서 최고의 커플을 꼽으면 이도령과 성춘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영화로 여러 번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영화 춘향전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러세요? 바꿔, 바꿔, 바꿔. 우리 회장 바꿔야 되겠다. 자, 바로 쓰세요. 영화 춘향전에서 춘향의 역할을 했던 아니야. 역대 여배우는 누구누구지? 아야! 드라마는 제외합니다. 어이. 최윤희 씨. 최윤희 씨. 네. 최윤희 씨. 최윤희. 조미령 씨. 조미령 씨. 그렇죠. 그렇죠. 장미. 그렇죠. 아, 장. 장미. 장미 씨. 장미 씨. 네. 장미 씨 이제. 그리고. 또. 너. 김희선. 아, 네. 다시. 김지미. 김지미 씨. 아, 김지미 씨. 씨. 맞아, 맞아. 최윤희 씨. 최윤희 씨. 맞아. 맞아. 조미령 씨. 조미령 씨. 조미령 씨. 이효정 씨요. 이효정 씨. 네. 정답. 왔어요. 야, 작전 타임. 예, 작전 타임. 작전 타임. 아, 앞에 대표하고 제일 끝에 자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 내려오세요. 네. 끝에 제일 잘해야 되잖아. 두 번째 주세요. 그래. 두 번째. 네. 자, 그러면 형이 올라가십시오. 내가? 내려가세요.
일어나십시오. 내가 하라고? 지금 완전 떠밀려 내려가서 떠밀려서. 억지로. 작전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하죠. 자, 아, 내가 여기 앞에 있으면 계속 싸우니까 그런 거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 수준에 맞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김에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빌 클린턴이죠. 이 클린턴은 우리말로 했을 때 성이 세 글자입니다. 그렇죠, 클린턴. 그렇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성이 두 글자인 사람을 네 사람 말씀해 주세요. 어머, 역대 대통령 간단하죠. 하나, 존슨. 존슨. 네. 닉슨. 닉슨. 네. 카터. 카터. 네. 링컨. 링컨. 네. 링컨. 네. 앞뒤에 이 완전 공백을 딱 메워놓으니까 그렇죠. 네. 잘 되네요. 저 잘났다. 야. 아니 근데 우리 주부님은 말이죠. 저 주부님은 네. 아니 음악에 맞춰 춤만 추면 될 걸 왜 자기가 입으로 누가 거기 저분. 근데 그거 이 박자에 안 맞아. 혼자서 빠빠빠빠빠빠빠 뭐 이런 거. 좀. 이분 아니에요 이분. 다음 문제. 무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로는 그람, 킬로그램, 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람, 킬로그램 그리고 톤을 제외한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네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파운드. 파운드. 온스. 돈스. 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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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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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왜 끊을라? 아니 우리 저 이수영 형 정말 뒤에서 마무리 깔끔하게 잘 처리한다. 그러니까, 아니 완전 예. I believe네요. 네, I believe. 진짜 믿어도 되네요. 네. 네. 어때요? I believe. 유시훈 씨나 남궁 씨나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전혀 없어요. 우리는 아주 그대로. 네. 아주 투자의 버튼 작품 나가는 거 아니 이대로 구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남성팀은 뭐 괜찮으세요? 좀 바꿀 생각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일단 한번 뭐 한번 잘못했다고 한 바꾸는 뭐. 그런 건데. 한번 잘못했다고 두 번 잘못했다고 두 번. 한번 본인을 믿어보세요. 아, 그래. 예, 믿어주세요. 예. 제가 문제 낼게요. 네. 우리나라 영화 중 어류의 이름이 제목에 나오는 영화 네 가지 빨리! 네. 쉬리! 초록 물고기! 초록 물고기! 초록 물고기 네. 아닙니다. 아니, 어머, 물고기 종류! 쉬리! 쉬리! 초록 물고기! 아닙니다! 다시! 쉬리! 쉬리! 송어! 네, 그렇지, 송어! 연어! 연어! 어른들은 청어를 굽는다. 그렇죠. 그렇죠 예. 쉬리. 송어. 송어. 납자롯데. 정답. 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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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이 팀들이 이상한 팀들이네. 무슨 여기 진짜 각슬이 팀이고 여기 각슬이 춤이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잠깐만 비켜봐요. 이거 완전 갔을 때. 음악 주세요. 큐. 다시 잠깐만 이 손처리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 이거 왜 붙이는 거예요? 각설이라서 치냐면 네. 각설이 이 텔레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하면 너무 어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서 하는 거예요. 아,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참 이상한 가설 출입이네. 네. 다음 문제 잘하고 있어요. 최근 예전 인기 복서들의 딸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데뷔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프로 권투 중에 WBC, WBA, IBF의 역대 헤비급 챔피언은 누구누가 있는지. 네, 자신 있어요?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 네. 로키 마루스. 아, 로키 마루시아노. 어. 조지 포먼. 조지 포먼. 홀리필. 홀리필은 헤비급. 맞잖아. 홀리필. 거 머리에 다 떨어져 보. 뽑을 거 다 뽑고 왔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빠빠빠빠빠빠빠. 근데 우리 굉장히 어렵게 맞추는 것 같아. 야, 정말 타이슨도 있는데. 아 근데 권투 선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아 정말. 아차 다음. 그럼 뭐 수영 선수 해봐. 자 체조 선수 해주세요. 체조. 네, 체조 선수. 커먼 해치 뭐 다 나오니까. 여자 네. 팀 응원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들이 너무 지금 사기가 좀 심하기 때문에. 아니 뭐 어머님이 잘못이 보이세요. 아니죠. 자. 기가 오거든요 저희 쪽으로 이렇게. 기가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음악을 들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몸을 풀고. 오케이. 가시겠어요? 네.
여자. 네, 자 음악 주세요. 뭐 기 주는 게는 자기 즐기려고 하는 건데 뭐. 예, 기 주려면 이리. 대표를 내가 기를 줘야 돼. 일로 와봐요. 어떻게? 미친 깜짝 놀랐어. 아, 보세요. 왜 그래 이게? 아니, 아유 어떻게 이기냐? 남자 팀이 팀입니까 여자 팀입니까? 말 올라오세요. 뭐야 이게? 이게? 이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머리 찌그러졌잖아. 바꿔. 다음 문제. 제가 낼게요. 우리나라 가요 중 노래 제목에 나무가 들어가는 가요 네 가지. 어이 또 눌렀어. 야 빠르다. 정승호. 이일송정. 뭐야? 아유 다시 제목 이렇게. 정승호. 앵두나무 처녀. 앵두나무 처녀. 네. 고목나무. 고목나무. 가시나무. 가시나무. 포플러 나무 아래. 포플러 나무 아래. 유난히 여자 팀이 그럼 음악이 길어요. 나무도 있고 좋은 거 있는데 뭐 일성정이 뭐예요 지금? 작정. 어, 바꿔. 또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 내가, 바꿔. 제일 밑으로 갈게 내가 제일 밑으로. 바꿔. 어. 바꿔. 제일 올라가 맨 위로. 불안하네 맨 위로 또 보내. 이제 남성 팀은 갈 때까지 갔어요. 마지막 작전입니까? 네, 마지막 이게? 작전이에요 이제. 아니, 여기서 무너지면 더 이상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정. 네. 아 문제. 자 다음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쉬운 거야. 네. 꿈몽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 네 가지. 어이. 동상이몽. 그렇죠. 일장춘몽. 그렇죠. 일장춘몽. 비몽사몽. 비몽사몽. 네. 하나, 둘, 셋. 예. 동상이몽. 천천히. 일장춘몽. 일장춘몽. 비몽사몽. 비몽사몽. 자, 위에 문제점. 하나, 둘, 셋. 오. 다시 여성 뒤. 일장춘몽. 일장춘몽. 동상이몽. 동상이몽. 비몽사몽. 비몽사몽. 하나, 둘, 셋. 끝난다. 아까인 거. 동상이몽. 비몽사몽. 일장춘몽. 일장춘몽. 하나. 뭐해? 여성팀. 동상이몽. 동상이몽. 네. 비몽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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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장춘몽. 일장춘몽. 한단지몽. 정답. 가자. 한 번 더 개를 줍시다. 알았어. 한번. 이번 문제는 우리 고유의 악기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국악기 중 뭐야? 해라 그래. 국악기 중 해라 그래요. 이름이 금으로 끝난 악기. 아이 대금. 대금. 소금. 소금. 가야금. 가야금. 두 분이 가만히 계세요. 해금. 해금. 정답. 다음 문제. 우리나라 가수 중에는 선디로 쌍둥이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그룹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둥이로만 구성된 팀 이름은 뭐지? 파리걸스. 파리걸스. 네. 숙자매. 숙자매. 하나, 둘, 셋. 여성팀. 노고지리. 노고지리. 숙자매. 숙자매. 은방울자매. 은방울자매 아니고 아니야. 쌍둥이. 아니야. 노고지리. 노고지리. 금방 배워갖고. 금방. 뭐. 빨리 하세요. 네? 노고지리 했어요. 아 노고지리. 아 아니고. 여성팀. 네 노고지리. 네. 수아진. 네. 숙자매. 그렇죠. 하나. 량현 량하. 양현 양하. 네. 아 좋았어요. 자 지금 현재 맞추기는 잘 맞추는데 여성팀 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음악 큐. 왔어요. 에, 그렇게 춤을 추시는 분들 가수 맞아요? 네? 가수 맞아? 왜요? 춤들이 영이야. 우리는 비디오 쪽이 아니라 저기 이쪽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었네. 어디 쪽이 문제? 여기 두 사람이 올라오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 같고. 아니요. 두 번이 올라가도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아, 가만히 계세요. 마지막. 자, 마지막. 자, 파이팅. 가자.
자, 마지막으로 자, 갑시다. 네, 지고 있는 팀을 위해 준비해야 한 문제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것은 사다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순 우리말 중에 리자로 끝나는 먹거리는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고사리! 고사리! 하나, 모르겠는데? 둘, 미나리. 셋, 미나리. 끝났어. 네, 미나리, 미나리. 네. 막걸리. 막걸리, 고사리, 고사리. 오리. 오리! 오리. 네. 자, 어릴 적에 하시던 그 게임들 중에 그거 기억나세요? 눈! 눈! 눈을 가면은 지는 거예요. 그죠? 눈 그랬을 때 눈으로 딱 가셔야 되는데 제가 귀를 짚는다고 해서 귀를 같이 짚으시면 틀리죠. 이럴 경우에 이기시는 분은 망치로 공격하시고 지신 분은 방어하시는 겁니다. 자, 1대1 대결.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김동현 씨하고 혜연이 씨. 원소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자, 드디어 이제 두 분을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준비. 누가 먼저 할까요? 네, 3번 이선승제. 예. 남성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공격을 하나? 어, 네.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눈. 와. 예, 때리. 뭐 때리는 거야. 아. 빠빠빠빠빠빠빠. 야, 다시. 아, 눈으로 갔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잘하란 말이야, 잘. 빨리 막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1! 2! 네, 혜연이 씨 빨랐습니다. 혜연이 씨 빨랐어요. 네, 자, 1대 1. 1대 1. 다시. 자, 조금 앞쪽을 보시고, 두 분. 조금, 저 앞쪽을, 카메라 쪽을 보시고. 절로 좀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아니, 너무, 너무.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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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예, 수고하셨습니다. 혜리 씨. 네. 다음. 정승호 씨. 다음 이번에 여성의 먼저 공격. 네. 남궁 씨 약간 앞쪽을 보시고. 예. 남궁 오픈 씨 공격입니다. 좀 더 가까이.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입. 할 줄 몰랐어. 지금 다른 데 하려다 했어요. 다른 데 갔다 오시면 안 돼요. 예. 그렇지. 다른 데 갔다 어쩌든. 아, 어쨌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죄송합니다. 다시. 코코코코코코코코코. 아, 제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요. 코코코코코. 아, 눈을 떴어요. 일로 가야죠. 좀 크세요.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눈. 자, 류시안 씨, 배동성 씨입니다. 배동성 씨 공격. 아, 전미가? 내가 저는 코코코 안 하고요. 좀 특이하게. 입 발래. 그거 어려울 텐데 발음이. 어렵더라도 어려운 발음도 된다는 연기자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 되는데? 아, 제 마음껏 해볼게요. 그럼 입 하시면 전 코코코코 하고 있을게요. 아니, 입 시작하죠.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시작을 하라고. 날아갈 수가 없죠. 시작. 네. 유시현 씨가 이겼어요. 아니야, 네. 아니요. 제가 이겼다니까요.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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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이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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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송 내 마음대로 못하나? 이거 하나? 그러면 저 톡톡톡톡톡 하는 거. 알았어. 차라리 이마로 해, 이마로. 마. 이마마마마마마마. 이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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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예. 아, 예. 이겼어요? 아, 빨리 막으셨으니까. 네. 아, 잘 이겼죠? 네, 네. 배동성 씨. 배동성 씨. 네. 아, 제가. 아. 자, 이수영 씨 공격. 공격. 제가 네. 당하는 거죠? 네. 네. 뭐 당하기는. 뭘 당해? 자. 뭔지 모르겠어요. 다 당하는 거 같아요.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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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내 막으세요! 막아요! 빨리!
발음을 똑바로 해요. 발음 똑바로. 그래. 그래.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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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야. 이어서 단체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남성팀 여러분은요 시흥시 소래농협 사물놀이팀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아,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여성팀은요 한국웅변협회 광주군지부 자모회에서 오셨네요. 네. 이어서 가족학관 주민 카메라. 저희가 어떤 한 물체를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그 확대된 모습을 보시고 추측을 하셔서 어떤 물건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200배 확대입니다. 네. 네. 자, 자 첫 번째 문제. 셋! 이거예요? 네. 야, 자, 이거! 움직이죠? 움직여요? 움직여요? 가만 있어봐. 움직여? 자, 200배 확대한 모습입니다. 자. 아시겠어요? 스톱! 스톱! 스톱. 움직여? 아니야, 고기. 카메라가 움직인 거예요. 고기. 고기. 어. 고기인데. 정확하게. 쇠고기. 아, 조금 부족해. 고기인데 이렇게 쇠고기 해. 물고기야.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인데 뭐? 야, 연어. 그렇게는 아니, 안 됩니다. 연어 아니고. 여섯 팀 움직였어요. 자, 자, 자. 하나, 둘, 셋. 금붕어. 금붕어 정답. 네. 이렇게. 야, 200배 한 방에 맞추네요. 그럼. 색깔과 움직임을 야, 보시면 어떤 때는 주장 갖고 뭐야? 어떤 때는 잠깐.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금붕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200배. 움직인다는 소리 듣고 알았어? 색깔. 이게 100배였어요. 네. 그리고 50배로 확대하면 비늘이 보이죠? 네. 다음 금붕어. 야. 신기하네요. 예. 움직임과 색깔을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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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 수 있다는 우리, 거. 우리 같은 네. 대단한 순발력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못 맞춰. 그래 나. 아니 아니. 주장답습니다. 다음. 네. 네. 믿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자, 200배 확대한 건데 이게 뭘까요? 이게 200배가 되니까 이름 모양이 되네요. 전혀 이거는 좀 예상과 안에 빗나갈 수도 있는데. 화산! 화산. 아, 한번 해본 소리죠? 네. 화산 해본 소리죠? 하나, 정답. 둘, 카페트. 카페트.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정답! 배동성 씨. 철판 녹슨거. 아, 아닙니다. 100배 주세요. 자, 저 옆에 부분에 또 다른 색깔도 보이고 이게 아, 아주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화성. 화성. 밖에서 웃어. 화성. 화성. 자, 아주 아주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정답. 일 부분. 네, 유시연 씨. 오렌지? 아니야, 오렌지. 오렌지. 아, 아닙니다. 정답. 색깔이 좀 굵어요. 호박. 호박 아니고 하나, 둘, 셋. 끝나고 아. 다음. 이번에는 다음 50배 확대한 모습입니다. 정답! 아, 뭐, 정답! 네, 네. 김동현 씨. 아, 정답! 정답! 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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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네. 정답!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화이팅, 화이팅! 아니, 비교 좀 확인해요, 황! 어. 네. 야, 이번 문제는 네. 우리 주장 말고 우리 세 명은 완전 황입니다. 와, 네. 진짜 황이네요. 그 맨쯤에 맞은 거야. 야, 화산이 맞는 거 아니야? 성냥 키면 확 하는 거 화산. 그죠? 아,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상태가 양화해요. 성냥 200배, 그리고 100배, 50배. 요게, 야 이런 것을 문제로 낸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시. 예?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아, 저 신경질 나. 왜요? 아, 왜요? 남편이 맞추는데 뭐가 그렇게 신경질 나요? 남편이 맞추는데 뭐가 그렇게 신경질 나요? 이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아니, 얼마나 불행한가? 저 혜연이 씨가 조금 무난한 난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집에 갔을 때 그 그럼요.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 난 이게 안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혜연 씨 말은 이렇게 하셔도 아마 속으로는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래요? 아, 그럼요. 네. 예. 네. 자. 자, 다음. 다음 문제. 자, 200배. 어? 아, 뭐야. 자, 이거 색깔이 현미경으로 200배를 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정답! 예.
아, 겁나 정말. 거의 뭐 김동영 씨 동무대입니다. 동무대. 매미. 매미. 아,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 둘, 정답. 정답. 농구공. 공. 아, 왜 농구공이 나올까? 참 멀리 공, 공. 가요, 배동성 씨. 네. 하나, 둘, 셋, 끝났고. 네. 백배. 백배 확대한 모습으로 갑니다. 백배 확대. 정답. 야, 예. 가만있어. 야, 오징어, 오징어. 아니야, 아니야. 물오징어? 예.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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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아니야. 아, 나 여기 있으면서 하나, 경기나겠어. 둘, 셋, 끝났어. 다음 50배. 색깔이 좀 그보다 짙죠? 어? 줄이 있다. 줄이 간 게 보이죠? 줄이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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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곤충이게 배, 등, 배. 아! 매미, 매미 뭐 그런 거. 아니. 매미 했잖아, 아까 내가. 아, 비슷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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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 번데기. 정답. 이야. 감사합니다. 야. 아, 남부 오프시네. 야. 쭈렁쭈렁 한 것도. 야. 아니, 거의 네. 이 문제에서는. 네. 예, 김동현 씨의 좀 문제예요. 네. 응? 뭐, 저희 나머지 일곱 사람은요. 네, 황입니다, 황. 아. 번데기 알면서도 약간 좀 혐오스럽게 피해달라 그랬어요. 날마다 아. 집에서 그. 네, 알고 계셨는데. 네. 집에서 혜윤이 씨의 그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변하나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배운 결과가 오늘 아. 만세를 이뤘습니다. 그래. 바로 이 김동현 씨를 두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거예요. 확인. 200배 확대한 모습. 야, 번데기 저렇게 생겼네. 다음 100배 확대한 모습. 아, 징그러. 그리고 50배. 얼마나 맛있는 건데 지금요? 어떻게 알아? 번데기. 아, 왔어요. 박수 주세요. 아. 마지막 문제. 이번에는 500배, 500배 확대. 예. 500배. 500배. 많이 엄청나게 확대했습니다. 주세요. 500배를 저거 어떻게 알아? 이야. 하나, 500배. 둘, 셋. 넘어가고 200배. 뭔 줄 알아? 200배 와, 확대. 세상에. 어? 저게 뭘까? 색깔이 점도 있다. 아니야,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네. 어,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아닌가? 돗자리?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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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수영 씨. 스웨터. 스웨터? 아, 아니고요. 아, 아니고 털이 있으니까. 정답! 정답! 강아지 개털. 아, 정답입니다. 네. 어, 저기 저 닭털. 아, 닭털 아니고요. 털 쪽으로 나갑니까? 네. 오, 새털. 미리 얘기 털 가운데 다 얘기해 버려. 미리 얘기해 줘. 아, 근데 속상해. 양털, 양털 또. 고양이 털. 고양이 털 또. 네, 없죠? 개털. 개털을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나고. 이번에는 백배. 네, 제가 색깔이 자 백배로 넘어갑니다. 노란과 검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노랑이 검정. 하나, 둘, 정답, 정답. 김동현 씨. 야, 노랑이 검정. 어, 털은 털이 호랑나비 같은 거야. 호랑나비 정답. 예. 아니 정말 와 대단하십니다. 관찰력이 야. 대단하네요. 야 아니 아니 이건 누가 호랑나비예요? 나 야 아니지. 일방적인 상식으로 아니지. 아니 아니야. 예. 야 검정에 네. 노랑에 검정 무늬가 있다고 그러는 건 호랑나비. 아니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 김동희 씨 마치니까 뒤에 있는 주부님이 혀를 차면서 신들려서 신들렸어. 지금 일로 와봐요. 나도 그래 나도. 지금 신들려서 눈빛 눈빛이 이상해서 눈빛이. 이거 그래야 돼 이거. 저 작도 좀 해주세요. 작도. 야, 작도 좀 해주면 작도 좀 하면서. 신들렸어 신. 네, 아,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어떻게 해서 이게 호랑나비인지 우리 팀 보겠습니다. 자, 500배. 500배 확대한 모습이죠. 그다음 전 문제를 다 맞췄잖아 혼자서. 100배는 100배. 이게 호랑나비 날개예요. 박수. 아주 신기하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와이프의 그 움직이는 관찰 뭐 이런 걸로 문통으로 볼 때 이게 다 다르거든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의 저분의 모습. 제가 그다음에 어.
잘 때 이렇게 왜 이불을 이렇게 잤는데 뭐 하나 그러고 문틈으로 이렇게 볼 때 이게 다 다르다고. 아, 그럼 집에서 관찰을 좀 집에서 무지무지한 학습, 즉 눈치 코치 다 보면서 살아가는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김동연 씨에게 오늘 진심으로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네, 시청자 퀴즈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자,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요. 보기가 1번과 2번 두 개 있거든요. 보기 중에 정답 아시는 분들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많은 참여 바라면서 이어서 가족오락과 최종 순서 잘하십시오. 스피드 게임! 네, 김동현 씨 그림 그리시고 자, 네, 정승호 씨 맞추시고 자, 그러면 한 장씩 그려가지고 아니죠? 네. 다 채우시면 뜯어드릴게요. 네. 준비 시작. 동물입니다. 동물. 맞추세요. 닭. 와. 거북이. 저거 뭐야? 공룡. 이거. 뭐야? 코. 어, 코뿔, 코뿔 써. 뭐야? 지렁이야 뭐야? 아, 잘 그린 줄 알았어. 뱀. 아예. 예. 도마뱀. 사람인데 저거.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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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네, 고슴도치 분이야, 고슴도치. 주시죠. 네, 준비. 유시안 씨가 맞추시고 남궁옥분 씨 그리시겠습니다. 떨려. 시작. 기린, 기린, 행권. 아, 행권? 행균. 행권도 있어? 악어, 고래, 고래, 고래. 상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구리. 뭐야? 아, 캥거루. 낙타. 우와. 불가사리. 하? 아니야. 공작새. 그림은 되지 무슨 목표에 있어. 토끼. 야. 빨리 빨리 해주세요. 아, 너무 늦었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최종 점수 네. 우승팀 가족오락관 몇 대면서 같이 외치세요. 몇 대 몇? 이 프로그램은 페리카나 치킨에서 김치 냉장고를, 한방 화장품 사임당에서 전자수첩을, 백합 이브자리와 조디악 소파에서 문화상품권을, 란 사진실에서 식기세척기를 드립니다.